죄송한데 앉을 수 없을까요? 여기 학부모님들 비가 와서도 불편하신 거 알지만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학부모님들 여기 맨 앞줄부터 순서대로 앉기 시작할게요. 너무 서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정지가 안 되니까 맨 앞줄 배제고 승복부부터 앉기 시작해서 한대부부, 경희부, 신일부, 이대부가 앉아주세요. 엄마부가 제일 잘한다 점수 매길게요. 못하실 분은 맨 뒤로 가서 우산 쓰고 서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를 서 계시면 사진이 안 나옵니다. 가운데 비워주셔야 돼요. 앉거나 나가거나. 그 다음에 화장실은 화장실 경찰 쪽에서 보내준 주신 이동 화장실이 이 옆에 될 수가 없어서 저쪽에 역사박물관 앉아계신데 오른쪽으로 역사박물관 옆에 가면 이동식 화장실이 있고요. 역사박물관 안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미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승현아 안녕. 앞쪽은 네, 이쪽 다 잡아줬으니까 이 가운데 모든 중심으로 가운데 다 앉아주세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학교 이름들 학생 대표 아무나 한 명, 학생 없으면 아무 어머니나 나오셔서 20개 학교 이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사진 찍어야 되니까 파란 거 아까 학교 마크 파란 거 아무거나 팔절지 준 거 들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피켓 드실 부모님들 각 학교 피켓이요. 한 명씩 학생들 각 학교 피켓 들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네, 피켓 바뀌었어요. 피켓 바뀌었어요. 나오셔야 됩니다. 아빠 안 오는데 안 나와 있어요.
왔나? 아이고, 뭐. 아무튼. 이마트 가방. 안 돼. 줄 맞춰서 라인 잡아주세요. 티켓 나오세요. 롤 티켓 다 나눠줬어요. 몇 세금자 세금자리. 여섯 글자짜리 티켓 뜬 거 여성분 얼굴 가리시면 됩니다. 센터가 돼버리네. 여기 안 되는 게 난 거래. 아니, 방송을 즐겨주셔서 오늘의 역사의 현장을, 전통과 역사의 현장을 처음이라는 아주 의미스러운 그런 날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안전하게 진행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마음껏 널리 주위에 우리를 관심 가져주고 지켜봐주는 모든 분들의 마음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시작을 개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수와 회장님의 개회 선언으로 오늘의 축제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여러분. 큰 박수로 회장님의 개회 선언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던 비가 정말 기가 막히게 그쳤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꿈과 끼를 발산하고자 이 무대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공연 즐겁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자유방사립고등학교 모든 가족분들의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자학연 전수 회장님의 개회 선언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어서 네, 이어서 우리 자교연 회장 김철경 교장선생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서 나오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우리 서울 자사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서울자사고 학생 동아리에 축제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제 가슴은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무엇이 적폐입니까? 저희 서울용 자사고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공교육의 건전한 리더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귀한 시간을 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 자사고는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김철경 교장 선생님의 격려사였습니다. 자, 비가 뭐 오락가락 흩날리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의 터전이 생긴다면 저 하나 오늘 하루 종일 비 맞는 거 전혀 두렵지 않고요. 또 머리가 좀 비어있긴 한데 예, 오늘 비 올 줄 알고 흡치를 안 하고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오픈해서 오늘 예, 깨끗한 모습으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도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8개 학교가 발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이고 우리 팀에서 나와서 오늘 나오세요. 자, 우리 학생의 목소리로 우리 또 자유로운 서울 고등학교에서 어떤 터전 이루고 우리가 꿈과 희망을 쫓아서 네,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 만든 이야기를 한번 우리 먼저 경희고등학교 본인 이름부터 얘기하세요. 누굽니다 라고 크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한수현입니다. 아, 한수현 학생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곳에 비가 오는데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진학을 고민하다가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를 가게 된다면 반드시 경희고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와 저희 학교에 설계되어 있는 진로 프로그램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찰대를 목표로 준비하였는데 경희고에는 주니어 ROTC가 있고 특수목적대학 준비를 위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저처럼 진로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경희에 들어오는 친구들이라면 다양한 진로와 봉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다 쉽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의학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의학 과정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전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IT 전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희 학당, 경희 포럼, 경희 수학 저널, 외국어 인재 프로그램 등 저마다의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대학 진학도 중요하지만 경희고에서 이렇게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꿈을 꾸며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2015 교육과정으로 내신을 준비하고 동시에 2009 교육과정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교육과정으로 힘든 우리들에게서 부디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교를 빼앗아가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참석해 주신 장관님과 교육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한수연 군의 경의고를 대표해서 또 학생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대재고를 대표해서 본인 소개 한번 하세요. 아, 본인은 바로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황금 같은 주말에 부당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주신 교사분들,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주고등학교 제136대 학생회장 신명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두 가지 말씀 드리고 단상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자연의사를 꼬인 배제고를 선택한 이유. 두 번째, 제가 배제고에서 생활하며 얻은 이점. 중학교 시절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체육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흔히 말하는 공부하는 거리가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양한 임원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가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이를 위해 사회학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사회학과에 진학 갖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와는 다른 학습 분위기에서 공부하고자 자연사립 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제고등학교의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과 교육화 프로그램이 저의 꿈을 이뤄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배제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이니 학습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많아 저 또한 자극을 받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토론 대회에 참석 기회가 부족하였지만 배제고 진학 후 협정 토론 대회, 독서 토론 대회, 영어 토론 대회 등 제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강가의 꿈도 있는 저로선 배제고의 테드엑스 그리고 영어 말하기 대회는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배제고만의 특성화된 교육사 프로그램은 저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일 시간 단위로 플래너를 쓰면서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결과 꾸준히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배제고에는 글로 모든 것을 옮길 수 없을 만큼 장점이 많고,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습니다. 약 1300명의 배제 재학생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자사고 관계자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사고를 지켜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어떻게 저보다 더 우르스러워, 어떻게.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이곳 광장을 통해서 널리 또 우리를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는 모든 분들의 마음으로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숙문고 대표로 또 학생 대표로 어서 나오세요. 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숙문고등학교 학생회장 최승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날씨가 교육부의 텐트처럼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교육부는 지금 다양한 교육과정을 펼치고자 하였는데 갑자기 자사고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갈등의 중심에 있고 정책 집행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은 매우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자사고에 재학 중인 저희 학생들의 상황과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자사고 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공정한 평가로 문제없이 통과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평가단 분과의 면담에서도 제가 경험한 특별한 수업 방식과 여러 비교과 활동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에 만족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 학교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가 끝나던 날 갑자기 기사에서 우리 학교가 재지정 평가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친구들 모두 혼란에 빠졌고 이 결과가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 열심히 기사들을 찾아보고 교육감님의 의견도 찾아보고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억울한 점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교육감님은 자사고를 입시 전문학원,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언급하시며 폐지를 주장하시더군요. 이러한 주장은 현재 자사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제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나설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최소한 제가 다니고 있는 숙문고는 국영수 과목 위주의 입시학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 연극, 체육, 미술, 음악, 컴퓨터, 국선도, 글쓰기 등 입시와 관계없는 교육들이 아주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시학원이라는 표현을 듣고 자사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자사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친구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정말 주체적인 태도로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이 열정을 보이고 있는 영역은 입시가 아니라 DJ인, 인터넷 방송, 밴드, 운동과 같은 다양한 것들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자율동아리도 55개나 됩니다. 이런 학교가 입시학원이라고요? 저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잘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학생들의 의견이 더 사실적이고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중학교 친구들의 상당수는 일반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 통해 일반고의 여러 문제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사고 폐지가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책임져야 할 황폐화된 일반고에 대한 책임을 자사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들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사고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알고 부당한 것을 묵인하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발걸음이라고.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가 앞으로의 더 나은 교육 환경에 다가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교육의 주체이고 우리가 학교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숙문고 학생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입에 뚜렷한 주관이 우리 또 일하시는 어른들이 혼돈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투철하고 뚜렷한 주관을 계속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학원 사업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화고등학교 네, 학생 대표로 네, 발언을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화고등학교 제34대 학생회장 박준혁입니다. 지난 9일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8곳을 지정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를 대표하여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체제와 유형이 교육감에 따라 바뀐다면 교육의 안정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교육은 실험이 아닙니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학교도 정권이 바뀌면 완전히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한다면 학교 유형의 탄력성 역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 사태에 대해 우리 학생들은 짜맞추기 평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는 저희 세화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사고 학생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교육감님께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오늘 모인 자사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모든 자사고가 취소되고 저희 세화고도 자사고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세하고 학생의 소신 있는 발언이 이어졌었고요. 자, 이제 이렇게 네 개 학교 대표로 진행이 됐고, 모두 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똑같겠지만, 어쨌든 이제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네 개 학교 대표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공연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이 발언과 공연과 온대 축제가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만큼 끝까지 안전하게 공연과 오늘의 행사를 함께 한 마음으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신일고 학생 대표로 학생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일고 1학년 이현우입니다. 제가 신일고에 지원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훌륭하신 인류 선생님들과 명학 분위기였습니다. 담배 정후 만난 반 친구들은 우수한 학생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역시 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매 수업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을 보며 저는 스스로 자극을 받았고, 그리하여 저 또한 더 열심히 공부에 몰두하였고 공부하는 것도 깨우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서로를 격려하며 망조스러운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 저희 신일고의 넓은 잔디 운동장입니다. 좁은 초, 중, 학교를 다닌 저는 운동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점심시간과 하교 후 틈틈이 하는 축구는 이제 스트레스를 날리는 저의 소중한 일과입니다. 재학하여 다니고 보니 이 두 가지 이유 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수준별 영어 회화 교육, 후배 사랑 선배 특강, 아들 사랑 부모 특강, 전교생 1인 피아노 교육, 금식하고 절약한 돈을 기부하는 기아 대책, 스탑 헝거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나와 책을 읽거나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얼리버드 활동, 교사와 함께하는 사제도서단 등, 이 밖에도 대학 캠퍼스를 연상케 하는 멋진 외관과 벚꽃이 장관인 본교정, 황방한 냉난방 등과 비대 등 좋은 시설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학생들만 느낄 수 있는 무용의 자랑거리는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입니다. 또한 학생 밝은 인사성은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의 칭찬을 끊이지 않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학교 내 시간 속 믿음의 큰 틀 안에서 오는 안정감과 인성전 가르침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꾸준한 진학 실적으로 흔들림 없는 강북 명문고의 맥을 잇는 자랑스러운 신일고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일고 학생도 대표로 소신 있는 발언이 이어졌고요. 자, 이제 이어서 이대부고 네, 국정 대표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학년 이대부고 1학년 김지은입니다. 저는 먼저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가 성적으로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교육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학생들에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공부가 최고의 가치, 절대적 가치를 열거해주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 역시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고 결과가 좋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것이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모두에게 심화된 공부가 불필요하거나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자사고나 특목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공부가 특기이자 취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자사고나 특목고가 제공하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는 더없이 좋은 기회 계기가 됩니다. 저 역시 일반고에 진학했을 때에는 누리지 못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 특기가 취미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들입니다. 의사가 꿈이고 항공사가 꿈인 친구들에게는 일반화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맡는 심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직업, 진로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의학계열에 진학하고자 하는 꿈을 꾸면서 공부해왔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대부고에 입학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데 자사고 입학이 분명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것이 사회의 평등함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내가지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자사고에서 의대나 법대를 상위권 대학을 많이 보내는 것이 공격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위해 노력하고 즐겁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검증된 시스템이 있는 학교 안에서 심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사고 폐지는 공부의 뜻이 있는, 공부가 재미있는 학생들을 억지로 표준화된 교육에 끼워 맞추는 일입니다. 지금껏 열심히 공부하며 자사고 입학이라는 결과물을 만든 저희를 마치 죄를 지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런 결정이야말로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결과물이 헛된 것을 돌아가지 않도록 그간 저희가 했던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자사고를 지키는 것 역시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일이고 동시에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와 과정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공부를 하고자 하고 공부를 통해 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저 같은 마음도 학생들의 다양성 중 하나로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대신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대부고 대표로 또 학생 대표로 소신 발언이 또 이어졌고, 자 오늘 이 축제 현장에 제가 저도 이제 처음 왔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소신 발언으로 주관 있는 발언이 오늘 이 시간이 가장 뜻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또한 이 한 목소리가 멀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큰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학교 남았습니다. 두 학교 마치고 공연으로 이어질 테니까 여러분들도 공연까지 또 즐겁게 볼 수 있는 오늘 축제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중앙고, 자 이어서 우리 중앙고 학생 대표로 소신 발언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고등학교 학생 부회장 이시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중앙고등학교가 왜 자사고로 폐지되면 안 되는지 또 중앙고를 다닌 이유에 대해서 발언하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먼저 중앙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매우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7교시 정규 수업이 끝난 후 8교시 유무 자습 시간이 있어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 동아리 활동도 약 2주에 한 번씩 다른 학교에 비교적 자주 있어 자신의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학생들의 학교 활동은 뛰어나 수업 진행도 매우 원활하게 진행되며 학생들 간의 교우 관계도 매우 원만하여 학교에서 큰 분열을 일으키는 일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더욱 수준 높은 수업을 해주도록 노력해 주십니다. 이런 교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운동장 또한 항상 높은 질을 유지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적인 면이나 학생들의 생활 면에서 수준 높은 중앙고등학교와 자사고에서 자격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각 학교들 또한 각자 학교에 대해서 저희와 생각이 같을 거라 믿습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중앙교 학생 대표 학생의 소신 발언 이어졌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학생입니다. 한대부고 이어서 네. 자 오늘 이 학생이 처음으로 나와서 박수로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방수학교에서 엔딩 발언을 맡게 된 한대부고 학생회장 송은서입니다. 우선 발언을 시작하며 앞서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여주신 많은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자사고 폐지로 인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오늘의 집회를 보시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도대체 자사고가 뭐길래 자사고 폐지 하나에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여서 함께 분노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사고로 인해서 교육적 차별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사고는 오직 입시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수많은 활동들이 존재하는데요. 저희 학교는 정규동아리를 포함하여 자율동아리와 40여 개의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연합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방과활동이 존재합니다. 저희 학급만 하더라도 학급 친구들 33명 중 23명이 여름방학 방과학교에 참가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캠프와 특강이 진행되고 있으며 ROH와 태도활동 등으로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지만 이러한 활동 덕분에 저는 보람찬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학생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입시 생활을 하시면서 꿈을 꾸셨습니까? 희망을 겪으셨습니까? 아니면 절망하셨습니까? 저는 이 학교를 다니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람찬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한국의 입시 생활은 꿈을 찾아주는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입시에 편향되어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만이 입시에 편향되어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요구를 바로 들어주십시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축소판의 주인공은 바로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일반고의 교육 방식을 비방하고 자사고의 우월성을 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사고의 폐지만으로는 교육적 평등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과 자사고 재학생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교육감님과 함께 멀리 가고 싶습니다. 굳이 저희가 이러한 격정 없이 평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등교하여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육감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대 보고 학생이 아주 말투가 아주 여유있게 조곤조곤 호소력이 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학교복 교복 입고 올라와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 오, 잘했어요. 자, 우리 발언은 안 했지만 어쨌든 다 같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오늘 무대 위에서 이렇게 학교 대표를 각 학교 이름을 걸고 우리 함께한 모든 한 목소리 8개 학교만 대표로 얘기했지만 이 한 목소리가 같은 목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인사 올릴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오늘의 학생 발언을 네,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큰 박수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발언이 만방에 오늘 잘 전달될까 생각됩니다. 자, 퇴장할게요. 네, 퇴장 이쪽으로 네,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 퇴장하는 동안 네, 그래요. 잘했어요.